사실 중남미 국가들이 못 살 나라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953년으로 시계를 되돌려 생각을 해보면 당시 대한민국 GDP가 한 21억 달러 정도로 계산이 돼요. 아르헨티나가 당시 49억 달러? 53년에? 53년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았어요? 이게 이 여러 가지 착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뭐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다 뭐 이러는데 네. 사실 아니었어요. 하기가 소말리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렇게 온 거라고 이제 늘 방송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맨날 그런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네네. 실제로 뭐 계산해 보면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이 이제 그래요.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환산을 해 보면 한 60년대까지는 뭐 중남미나 우리나라 비슷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다음부터 격차가 확 벌어졌죠. 그 차이가 뭐냐 그러면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37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자, 오늘 최준영 박사님 모시고 한번 예. 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의해서 아마 아르헨티나로 저희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를 또 아르헨티나로 데려다 주실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제 아르헨티나 간략하게 좀 네. 봤는데 아르헨티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다 거쳤는데 네.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네. 그리고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네. 흰색의 나라 그리고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선진국에서 백도를 한 거의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네. 대표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백도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네. 처음 알았는데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아르헨티나는 돈 얘기부터 좀 갑니까? 예, 지난번에 경제? 뭐 못했던 뭐 경제 이야기, 네. 그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를 뭐 세계 심지어 이제 5위까지 올려놨던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몰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이 농업부터 한번 좀 훑어보죠. 네. 예. 일단 뭐 아르헨티나는 지금 14,000달러라고 그러셨나요 그때? 네, 그 정도 네. 되죠 보면. GDP 1인당. 예. 그래서 지난주에 어쨌든 모라토리엄 선언했어요. 예. 지난주에 뭐 네. 아르헨티나는 2000년대 이후에 몇 차례 벌써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19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르헨티나는 유럽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별로 근데, 충격도 없더라고. 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그러려니. 이제. 니네 또 했니? 근데 또 계속 돈 주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리스크를 안으면 그만큼의 수익이 나니까. 아.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정크 본드들을 이제 또 매입을 해가지고 재미를 네. 보셨던 분들도 계세요. 실제 투자자 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예, 또 뭐 헤어컷 손실 감내하고라도 들고 있을 때 네. 이득 보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헤어컷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원금이 천만 불이면 네. 오케이 퉁쳐줄게. 예, 200만 불만 줘. 그 비율을 우리가 헤어컷 비율이라고 그러게. 퉁쳐주는 아. 어차피 못 받을 테니까 원금을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그걸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비율보다 가격이 채권 가격이 더 떨어졌을 아. 때 내가 사놓으면 그러다가 아르헨티나가 이제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국제 금융시장에 복귀를 못하겠구나 싶었는데 의외로 한 뭐 10년 만에 복귀를 해버리면 아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국채나 이런 그렇죠. 채권들이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고 상환도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지만 재밌는 나라 아르헨티나. 예, 그래서 이제 뭐 아르헨티나의 주된 산업은 이제 농업이죠. 농업 축산업인데 뭐 전체 수출의 60%가 농산물이에요. 수출의 60%. 예, 수출의 60%가. 그리고 여기는 이 재밌는 게 이제 농업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는 농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농업 전문 기업들이 합니다. 기계화 영농단이라고 우리말로 보통 번역이 되는데 원체 네.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 지주들은 그냥 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을 가지고 있고 경영은 딴 사람들이 하고 그렇죠. 이거를 영농을 해주는 전문적인 기업들 집단들이 있어요. 보면 네. 기계와 장비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럼 이 친구들한테 이제 위탁을 주는 거죠. 그 친구들이 영농을 해주는 식으로 되는데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건지 농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관계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건지 농법이요. 예, 그러니까 딱 이름이 보면은 그냥 마른 땅에서 농사짓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원체 농사다 그러면 항상 벼농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물이 촉촉하게 있고 네네.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이제 연간 강수량이 이제 어느 정도 내려주기 때문에 네. 별도의 관계 시설이 없어도 농사가 이제 잘 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나라에서는 농업 투자를 농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일이 다 물을 끌어와 가지고 관계 시설을 맞춰줘야 되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천수답이지만 하늘에서 비가 때 맞춰 잘 내려주기 때문에. 원가가 적게 드는 거죠 보면. 아 대신 이제 저 날씨 영향 많이 받겠네요. 예, 리스크는 확실히 있죠. 그래서 네. 뭐 아르헨티나 작황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국제 밀값이나 옥수수 가격이 이제 영향이 이제 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축 우리는 이제 수출을 재밌는 게 저는 어릴 때 이 말이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수출세라는 게 있어요. 수출세. 우리는 수입할 때 이제 관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예, 수입에 따른 여러 가지 세금들을 내는데 아르헨티나는 수출할 때 세금을 내요. 보통 수출할 때는 세금 안 매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수출을 보조금 주지. 보조금을 해서 열심히 해서 외화를 벌어와라. 예. 예, 이렇게 되는데 아르헨티나는 반대로 수출세를 한 25%가 전체 세입에 수출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돼요. 그래요? 예,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그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예. 한때 많았을 때는 한 25%까지 수출세로 됐어요. 그래서 뭐 가령 대두, 콩이죠. 예. 콩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 32에서 35% 정도. 와. 그 다음에 옥수수에는 한 20%, 쌀은 한 10%, 뭐 쇠고기에도 15%. 근데 이 얘기는 자국에서 수출세 매기고 저쪽 가서 관세 내도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그렇죠. 싸게 된다. 네, 그만큼 싸다는 거죠. 더블로 지금 세금 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수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없으면 더 많이 팔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항상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5년 말에 이제 콩 쪽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수출세들은 일단 폐지가 됐어요. 수출을 더 많이 해라. 대신 이제 쿼터제를 이제 도입을 했어요. 쿼터제? 왜냐면은 이제 그 수출 쿼터제라는 게 너무 많이 다 나가고 나면 정작 본국에서 소비할 게 없어서 이제 빈곤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식량 가격 폭등으로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아, 이것도 거꾸로네. 보통 수입 쿼터제를 하는데 여기는 수출 쿼터제가 있어요. 수출 쿼터를 해. 그래서 이제 2006년부터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를테면 밀은 650만 톤, 뭐 옥수수는 뭐 8천만 톤 이렇게 이제 자국에서 쓸 양을 먼저 정해놓고 이거를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 이제 수출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합니다. 규모는 뭐 대두 같은 경우 이제 콩 종류 같은 경우 세계 3위, 옥수수 세계 2위, 뭐 밀도 세계 4위, 대두유 그러니까 이제 콩기름이죠. 콩기름 네. 세계 1위. 세계 1위예요? 예, 콩기름 1위예요. 그러니까 뭐 깔고 앉은 것만 해도 네, 농산품 진짜 농산품 정말 싸게 네, 진짜 가는 거죠 보면. 그래서 아르헨티나 정부도 그렇고 산업계도 그렇고 1990년대 이후로 이 농업을 좀 고도화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도화한다는 게 이제 기계화도 있지만 그냥 뭐 이를테면 콩을 그냥 파는 것보다는 한번 가공. 그렇죠. 뭐 기름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산물 대두박 같은 거를 활용하는 어떤 다른 쪽 이제 이런 활용하는 네네네. 쪽으로 가공을 해서 이제 하는 쪽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지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식물성 기름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콩기름 그 다음에 이제 해바라기유 그 다음에 올리브유 뭐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꽤 많이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원체 이런 기름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바이오 디젤도 사용을 꽤 많이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 먹을 걸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서 차를 굴린다. 아,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을 하지만 네네. 넘쳐나는 나라에서는 이게 오히려 합리적인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E10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휘발유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는 식물성 섞어요. 표시도, 아 그래요? 네, 표시도 안 돼요. 뭐 아 이게, 그래요? 예, 다 섞고 있어요. 식물 기름을 거기서 섞는다고요? 네, 옥수수 기름, 옥수수에서 아, 뽑아고 엔진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높은 기름도 있어요. 뭐 10, 25, 30, 40 이렇게 올라가는 기름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그래서 주유기 중서부 지역에 가면 주유기에 써 있어요. 이게 아 이거는 식물 기름 몇 퍼센트짜리? 몇 퍼센트다가 그러면 이제 내 차에 맞는 엔진에 있는 걸 넣어야지 잘못 넣으면 이제 안 되는데 그게 표시가 없는 우리는 일반 휘발유라고 생각해서 넣어도 거기에는 한 10%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이오 성분에 기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경우는 제일 사실 바이오디젤 제일 많이 쓰는 나라들은 이제 브라질이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에탄올로 굴러가는 차들이 우리 아, LPG 그래요? 굴러가는 차들처럼 많습니다. 그렇죠. 보면. 제일 많죠. 예, 주로 이제 그 사탕수수에서 많이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탕수수 가격이 이제 그 폭등을 하면 기름값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네.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 그 브라질에 차 수출하는 데는 그런 엔진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엔진을 개조하는 거죠. 그 연료를 쓸 수 있도록 개조하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입 장벽이 되기도 하고요. 네. 브라질이 그렇게 현지화를 많이 하는 이유도 그런 예. 이유겠죠. 사실 뭐 브라질은 원체 큰 나라다 보니까 그 정도 투자는 할 만하다고 생각들을 그러니까. 하는 이제 기업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1990년대 이후에 아르헨티나 농업은 이제 콩을 위주로 이제 가고 있어요. 대두. 콩 위주의 단작 농업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단작? 예, 단작. 콩만 키운다. 예, 콩만. 그 전에는 뭐 콩, 옥수수, 밀, 뭐 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키웠는데 제일 수익성이 좋고 확실하게 이제 판로가 보장돼 있는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는 콩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려짓기도 하고 네. 거기에 이제 또 옆에 축산도 같이 하고 그 복합 영농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단작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농장주가 굳이 내가 그 동네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심을까 저걸 심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오늘도 콩 내일도 콩이니까. 여기는 땅이 괜찮은 모양이네요. 예, 땅이 좋습니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키워도 그냥 큰 문제 없을 만큼. 땅이 이게 어떻게 보면 비가 우리는 많이 오면 좋을 것 같잖아요 농사 지을 때. 네. 근데 약간 건조한 토양들이 그 오랫동안 쌓였던 그러니까 초지들이 어차피 이제 풀들이 있다가 썩고 매년 썩잖아요. 네. 근데 비가 오면은 이놈들이 영양분들이 다 씻겨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너무 이제 비가 안 와도 안 되지만 적절한 정도의 약간 건조한 정도 수준이 우리 농사짓기에는 열대 우림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열대 우림은 농사짓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쓸려간다 이거죠. 비가 많이 와서 다 쓸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철저하게 이 정글들이 먹을 거를 아주 악착같이 뽑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에 남는 게 없어요 보면은. 정글 토양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가 빽빽하니까 아 땅이 기름지겠구나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눠줄 게 전혀 없는. 그렇죠. 인심이 이제 박한 거죠. 여기 소고기도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소고기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 60만 톤 정도 수출했는데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60만 네. 톤이라고 하면 세계 6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계 6위. 예. 그래서 국민 1인당 쇠고기 먹는 양이 한 대 이제 거의 100kg. 1년에. 1년에 100kg. 1인당 100kg. 그러니까 이제 갓난아기부터 이제 나이 드신 분까지 다 합하니까 성인 기준으로 하면 한 2-300kg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한 200kg 먹는다. 200kg 먹는다고 거의 하루에 1kg씩 먹어. 아, 그러면 남자들. 웬만한 그냥 성육이라 그러나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약간 청소년기에 소 한 마리 먹는 거네. 그렇죠. 아니 뼈목에 이런 거 빠지면 고기 덩어리로만 치면 소 한 마리 충분히 나오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줄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 여기도.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100kg 정도 된다 그러는데 1958년 기준으로 보면은 1인당 98kg예요. 와. 근데 2017년에는 58kg. 아 줄네. 네,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년대 이제, 이때면 사실 우리는 진짜 고깃국 한번 고깃국에 먹어보기가 뭐, 힘들어서. 황후 도강탕 이런 거 이제 먹던 시절인데 1년에 딱 두 번 먹었지 아버지 생신 때 제사 설날 때 예. 그래서 어쨌거나 소고기로 되게 유명한 나라인데 좀 줄고 있어요 목축도. 왜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콩 농사가 더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줄었다가 최근 들어서 좀 회복을 하는 추세인데 네. 이렇게 많이 나는 쇠고기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이제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원자재들은 다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뭐 아르헨티나도 이제 예외가 아닌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 그러면은 미국 같은 옛날 영화 보신 분들은 서부 영화 보면 꼭 등장하는 게 카우보이죠. 이제 네네네네. 사실 카우보이는 이제 그 방목하는 소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옮겨다니면서 먹이기도 하고 또 시장에 내다 팔 때 이제 트럭에 싣고 가는 게 아니고 자가로 이동시키는 거죠 스스로. 아 시장까지. 시장까지.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에도 그런 카우보이가 있었어요. 아니, 워낙 소가 많으니까. 목동들. 예. 근데 가우초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카우보이하고는 가우초. 가우초. 예. 스페인 사람들하고 이제 인디오들하고 혼혈인데 어떻게 보면 그 몽골 스타일 같아요. 제가 이 가우초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드는 느낌이. 네. 그가 뭐냐면은 하루 종일 말 위에서 사는 거예요. 먹고 자고 대부분의 생활을 그냥 초원 위에서 말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루 종일 마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리는 이렇게 O자로 이제 휘죠 이제 보면은 안장다리. 네, 안장다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땅에 내려오면 잘 못 뛰어다녀요. 진짜요? 그 친구들 군대 의무 아니죠? 군대 의무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뜬다 너.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독립 전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분쟁이 있을 때 주로 기병으로 이제 많이 차출됐죠 이제 보면은. 말 그러니까 엄청 잘 타겠네. 그렇죠. 말은 뭐 어마어마하게 잘 타는 친구들이죠. 에. 네, 그래서 거의 뭐 그 반인 반마 수준. 반인 반마. 반인 반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 키우는 게 상당히 산업화되고 잘 갖고져 있는데 옛날 네. 19세기 때 이런 기록들을 보면 거의 소들은 많은데 이 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우초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소 몇 마리면 좀 잡아줘.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적당한 소들을 이제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골라가지고 네. 소를 이제 잡는 거죠. 뭐 이렇게 밧줄 이렇게 동그랗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던져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뭐 총으로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근처에 아, 가서 총으로 예. 아니 가축을 뭐 그냥 우사에 넣고 그냥 오늘은 너 걸렸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잡아줘 그럴 정도면 그게 뭐 사냥이지 그게. 사냥입니다. 거의 네. 뭐 사냥이죠 보면은 예.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소를 한 마리 잡으면 내가 필요한 부위만 먹고 나머지는 다 그냥 썩혀 버리는 거예요. 아, 그 비싼 소를. 그러니까 이제 소 한 마리 잡으면 나 안심만 먹고 싶어 그럼 안심 부위만 딱 도려내서
아니면 나 이제 소 혀가 우설이 또 맛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그 곱창 대창 이런 거 다 버렸다는 거 아니야? 곱창 대창은 안 먹죠 보면. 원래 안 먹잖아요. 원래 안 먹던 애들이니까. 꼬리뼈. 꼬리도 안 먹어요. 예. 네.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도처에 널린 이제 그 일부만 뜯겨진 이제 소들이 이제 여기저기 죽어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독수리나 이런 애들이 친구들이 와서 코요테 이런 친구들이 와서 뜯어 먹고 가고. 그 내장이니 꼬리니 뭐 이런 거 다 먹는 게 우리 워낙 소가 없어서 그런 거죠. 이것저것 다 먹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풍요로우면 잘 안 먹게 되는 거고 없는 나라들이 이제 맞아요. 먹게 되는데. 그래서 잘 보다 보면 재밌는 게 이제 우리는 순대가 되게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순대랑 비슷한 건 전 유럽 쪽에 되게 많아요. 소세지 아니에요? 소세지.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지 이렇게 집어넣었던. 네. 그러니까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돼지 창자에다 이렇게 피 넣어가지고 굳혀서 나오는 음식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없던 시절에는 뭐든지 낙찻같이 그렇게 쪽쪽 빨아 먹는데. 그러니까 닭 내장탕도 있잖아요. 그렇죠. 맛있다. 닭발. 아, 전 안 닭발, 먹어. 닭발 뭐 저희 어릴 때도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 그 시장 통에 가면 항상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사와가지고 삶아가지고 고추장 찍어 먹고 많이 여자들이 했었어요. 엄청 좋아해 닭발. 안 먹어 안 먹어. 그래서 이 가우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에 네. 특화된 어떤 이렇게 특화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좀 무시받고 천민 같은 이제 그런 대접을 아, 그래요. 예, 이제 받다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소가 이제 그 산업화되면서 축산이 산업화되면서 필요 없는 사람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겠네. 예, 그 전에는 그냥 거의 사냥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했지만 이제부터는 딱 가둬서 어느 정도 울타리를 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품종 개량도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가우초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점점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네. 이제 뭐 도시의 빈민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전락을 해서 네. 사라진 이제 그런 존재가 이제 됐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아르헨티나 그러면은 먹는 거는 되게 풍부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와인도 좋잖아요, 또. 와인도 좋죠. 와인도 이제 멜로 아르헨티나? 같은 예. 멜로. 예. 품종들이 이제 좋고요. 아, 그 멜로시 그 아르헨티나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많이 나는 품종들이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이제 뭐 빅맥 세트, 네. 맥도날드 세트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끔 행사를 하죠. 어떨 때 보면은 사이즈 더 뭐 500원 더 내시면은 네. 예. 큰 사이즈로 키워 드립니다. 네. 그러는데 몇 년 전에 아르헨티나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올려주신 걸 보면은 그 뭐 1 플러스 1 행사인데 그 돈을 조금 더 내시면 햄버거 두 개 드려요 뭐 이런 건데 콜라가 아니고 메롯 와인이에요. 메롯 와인. 아 와인을 와인 한 병을 같이 줘요. 콜라보다 싸. 예, 네, 콜라보다 쌉니다. 버거랑 와인을 먹어요? 예. 네. 생각하면 잘 어울립니다. 보면 버거 와인도. 아. 여기도 근데 그러면 저 맥도날드 같은 거에 그 햄버거 패티가 좀 패티가 다섯 장. 다섯 장 광고에 이렇게 세 보니까 물론 이제 실제로 보면 눌러가지고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다섯 장. 그러니까 뭐 고기 가지고는 지겨울 정도로 이제 먹는 나라라는 거죠. 보면. 아르헨티나. 예. 네. 한국 사람들 가시면 근데 맛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소고기 맛이? 예. 원래 쇠고기가 이제 소들을 우리나라 분들은 좋아하시는 게 이제 좀 부드러운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기름 중간중간에 많이 섞인 거. 예, 마블링이 좀 있고. 예. 근데 이제 이런 고기를 먹이려면 이제 그 곡물을 먹여야 돼요. 주로 이제 콩이나 옥수수를 이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호주산 이제 소고기가 처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호주산 별로 안 좋아했어요. 풀냄새 난다고. 좀 질기고. 아, 풀냄새가 나요? 뭐 그렇게 표현들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 사료 먹은 고기하고 틀리다. 달라요. 아. 네, 먹어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별로 수요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서부터 호주도 이제 곡식을 먹여요? 예, 네, 곡식을 먹여요. 그래서 출하하기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옥수수나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먹입니다. 보면은 그 지방이 좀 이렇게 중간에 예, 스며들게.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맛이 이 세계의 많은 나라를 바꿔놓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꽤 큰 손입니다 보면. 네. 남미산 쇠고기 들어오면은 좀 더 싸질 텐데. 지금 안 들어와요? 지금 아마 검역 기준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이 지역들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하긴 여긴 또 들어와도 마블링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구이용으로는 잘 안 나가겠네. 양념용? 국용. 한국에서는 뭐든지 뭐 양념을 해보면 다 먹었잖아요. 뭐 매우면은 거다 치즈를 좀 넣고. 뭐 자, 소 예. 대단한 나라 아르헨티나.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1차 산업 네. 이제 위주로 하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을 좀 키우고 싶은 생각들은 옛날부터 많이 했었어요. 그렇겠죠. 예, 많이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키우려고 해서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 국민들 생활이 어려워지고 물가만 뛰고
그래서 다시 또 풀어주면 수입품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나마 있던 수입 그 제조업들이 더 약화되고 뭐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현지 생산 부품을 40% 이상 이제 활용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세금을 뭐 수입 관세나 여러 가지를 한 15% 이상 자동차 뭐 개별 소비세 같은 이런 것들을 15% 이상 깎아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뭐 30% 있으면 10% 깎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도 어느 차가 국산차냐 그러면은 뭐 자기 자국산 부품일 뭐 30%나 뭐 이제 상용차 같은 경우 30% 이상이면은 이제 국산차를 인정? 인정해주고 뭐 이런 이제 우리도 옛날에 했던 이제 이런 조치들을 네네. 많이 취하고 있는데 사실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면. 인구 자체도 브라질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고,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르헨티나의 꿈은 제조업을 잘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예. 이게 100년째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 제조업 아니면 도저히 못 살 상황이 돼야 제조업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조업 안 해도 고기 먹고 뭐 어? 빵 먹는 데 이상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이왕 경제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중남미 국가들이 못 살 나라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여러 조건들이. 이 조건들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1953년으로 시계를 되돌려 생각을 해보면 당시 대한민국 GDP가 이제 그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으나 뭐 한 21억 달러 정도로 계산이 돼요. 네. 아르헨티나가 당시 49억 달러, 뭐 칠레가 29억 달러, 베네수엘라 39억 달러. 53년에? 53년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비교적 사실은 아주 못 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게 아 그래요? 네. 이게 이 여러 가지 착오가 좀 있어요. 우리가 되게 뭐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다 뭐 이러는데 네. 그렇게 따지게 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의 문제도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일부러 환율을 되게 고평가해가지고 네. 이제 끌고 갔던 면도 있고요. 왜냐하면 원조를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율을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원화를 좀 강세로 만들어놔야 네. 우리가 필요한 게 100원인데 1달러에 100원일 때랑 1달러에 1000원일 때랑 그러면 원조 액수를 늘릴 때는 우리가 100원일 때가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아, 이거 100만 불 줘봐요. 얼마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원조 기간에. 예. 원으로 받고 얼마 안 돼요. 원조 이렇게. 얼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승만 정부는 계속 인위적으로 아, 저환율 정책. 예. 그러니까 상당히 원화 강세를 이제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래요. 수출할 예. 건 없으니까 수출. 뭐. 그러니까 이제 제 수출이란 거는 생각을 안 했던 그러니까. 시절이니까. 그러네. 아.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주 50년대가 그렇게 막 물론 전쟁 직후니까 당연히 이제 못살 뭐 이런 거는 있었지만 아주 막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프리카 저 바닥에 있는 이제 이 수준은 사실 아니었어요. 하긴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웠고 일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어쨌거나 이 정도였는데 2019년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1조 6,300억 달러 정도 돼요. 2019년 기준. 예,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네. GDP가 한 1조 한 6,300억 달러 정도 되고 네. 아르헨티나가 한 5,200억 달러 정도 이 정도 됩니다 보면은. 아니 그 아르헨티나가 53년도에는 예, 49억 달러, 50억 달러 정도. 거기 잘 살았던 나라인데 왜 이렇게 작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격차가 왜 발생했느냐가 사실은 남미 경제를 설명하는 많은 이제 아니 정포로 얘기는 그때도 아르헨티나가 선진국이었잖아요. 예, 잘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21억이면 내가 예. 볼 때 그 1차 산업 때문에 GDP로 계산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당시 명목상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다시 환산해 계산을 했던 이제 그런 수치예요. 보면 2000 몇 년 가격으로 이제 불변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1950년대나 한 60년대까지는 네. 대한민국이나 남미가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했다. 뭐 네. 그래요? 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예. 이게 몰랐던 얘기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들을 하시는 게 50년대 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세계 최빈국 지금 뭐 아프리카 소말리아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게는 네.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소말리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응. 정말 우리나라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렇게 이렇게 온 거라고 이제 늘 방송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맨날 그런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명목상 명목화폐로 따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뭐 계산해 보면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이 이제 그래요.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환산을 해보면 한 60년대까지는 뭐 중남미나 우리랑 비슷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격차가 확 벌어졌죠. 그 차이가 뭐냐 그러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제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을 채택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수입하던 제조업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1차 산업 품목을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은 제한돼 있고 네. 이걸 기껏 팔아가지고 제조업 물품을 사오면은 항상 우리는 선진국의 목줄을 메고 끌려다니는 것 같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선진국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제 그 이를테면은 라디오니 TV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것만 생산하면은 되잖아. 우리는 손해 볼 거 없고 네. 그리고 우리는 먹을 게 많아. 네. 그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자급자족적 경제를 추구를 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경제적 표현을 쓰면 이제 비교 여류에 있는 상품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생산을 한 거죠. 보면은. 근데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이제 수출 지능형 산업화 전략을 이제 채택을 한 거죠. 보면. 네. 그래서 비교 우위,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절대 우위, 비교 우위, 비교 우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비교 여류에 있는 것들은 이제 수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무역의 이점을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네. 교역량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전략들이 이제 차이가 상당히 이제 크게 나타난 거죠. 그 비교 우위랑 저 절대 우위 이게 네. 고등학교 때 까먹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도 뭐 아리까리한데 그러니까 라디오를 우리도 만 원에 만들 수 있고 미국도 만 원에 만들 수 있으면 이제 사실 두 개는 똑같은 건데 우리가 다른 것들은 자 정확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비교라는 게 우리나라 안에서 비교할 빨리. 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뭐 A라는 품목이 있고 B라는 품목이 있어요. 다 만들 수 있어요. 다 만드는 품목이 있는데 실제로 A라는 품목을 만들었을 때 벌 수 있는 수익은 되게 크고 B라는 품목을 만들었을 때 벌 수 있는 수익은 이제 작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면 우리는 A라는 품목을 더 집중적으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파는 게 네. 실제로 보면 더 벌어들 수 있는 수득이 더 커지는 거죠.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절대 우위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상대방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지만 비교 우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내에서 봤을 때 뭐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따져가지고 비교 우위에 있는 거를 집중적으로 팔고 비교 여류에 있는 것들은 사오고 이런 컨셉이 이제 상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이게 되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좌절하시죠 여기.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가 상대방보다 다 불리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수출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게 절대 우위가 아니고 상대 비교 우위이기 때문에 네네. 예. 우리가 더 수익성이 높은 것들을 내다 팔고 수익성이 낮은 비교 여류에 있는 것들은 수입을 해 오면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 가치는 올라가고 네. 후생도 올라가는 이제 이런 면이 있는데 심플하게 생각하면 절대 우위는 글로벌하게 다 따져봤을 때 최고 있으면 걔가 절대 우위인 거고 그렇죠. 비교 우위는 우리나라 안에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비교적 얘가 얘보다 더 예. 이익이 많이 난다 이러면 이제 얘가 비교 우위인 그렇죠. 거고 그렇죠. 우위에 있는 상품들이죠. 네. 보면은 물론 이제 그 비교 우위이지만 절대적으로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 뭐 국제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이 없으니까 안 팔리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먹혀들 수 있는 네. 이제 상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중남미 국가들이 우리처럼 수출 지능형으로 가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안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이 중남미 국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산업화라는 건 제조업이었죠. 그렇죠, 제조업. 예, 제조업이었는데 자 제조업을 해보자. 그럼 국제시장 내다 팔아야 돼. 그러면 비교 우위에 집중을 해야 돼. 비교 우위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남미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는 게 1차 산업이야. 아 그렇겠지. 그렇겠죠. 네. 그러면 1차 산업에 특화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이제 의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보면 이미 1차 산업은 이미 너무... 1차 산업이 강한데 네. 1차 산업을 더 하면 이게 1차 산업이라는 건 우리가 자기들이 몇십 년 해보니까 이게 교육 조건에 따라서 이게 플럭시에이션이 이제 많은 거죠. 보면 네. 예 많고 소득 탄력성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1950년대에 이제 이 경제학 이론에서 나왔던 게 궁핍화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은 하지만 점점 나라는 궁핍해진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에 있는 1차 산업을 몰빵을 때려봐야 네. 산업은 확장되지만 교육 조건이 계속 나빠지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자기 남미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네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국제시장에다 뭘 많이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벌기보다는 우리가 수입하는 것들을 줄이는 어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 라고 생각하던 이 이론이 1950년대 전 세계를 되게 풍미를 했어요. 네, 여기에 많이 영향을 좀 받았군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 예. 뭐 근데 우리는 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하게 됐던 게 되게 운명 같은 장난들이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이론에 대해서 밝았던 사람들은 젊은 군인들이 많았어요. 네. 젊은 군인들, 젊은 엘리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많은 독립한 1940년대 독립한 많은 국가들은 대부분 나라들이 수입 대체 전략을 썼고 썼어요. 네. 썼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실패를 한 거죠. 보면은 수입 대체 전략이 실패를 실패했구나. 했어요. 1960년대 그 이제 61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뭐 쿠데타 이제 일어나고 네. 5.16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수입 대체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판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뭐 우리 이병철 회장님을 비롯한 이제 당시 재벌들 부정 축제자로 몰려가지고 빵에 가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면 특히 우리가 제일 안 됐을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외국에서 사와야 될 이 우리가 팔 게 없잖아요. 보면은 꼭 필요한 것들은 뭐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와야 되는데 이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미군한테 의존을 했던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박정희 이제 5.16 쿠데타 이후에 화폐 개혁하고 미국이랑 그 상의 없이 막 이러니까 미국이 어떤 수단을 했냐면은 한국군에 대한 석유 공급을 확 줄여버렸어요. 훈련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니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 보면 하는 것들 위력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꾸 네. 그런 식으로 개길래 그러니까 이제 아 우리가 석유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새삼 느낀 거죠. 네. 그럼 이걸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데 우린 돈이 없어. 끝났네.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쿠데타를 왜 했을까 이런 이제 회의까지 이제 벌어지는 와중에 이제 그 사업가들이 찾아간 거죠. 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볼게요. 그리고 저를 그게 시키세요, 이런 거.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데이터를 들이밀었어요. 1950년대 55년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벌써 한 60년대 초반까지 이제 그 면직물 이게 이제 홍콩이나 마카오 뭐 이제 주로 이제 홍콩 쪽 수출이 꽤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자료들을 이제 들이밀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라고 이제. 그리고 이게 전방 경방 이런 데죠. 그렇죠. 네. 예. 경성망직.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궁핍화 성장 이론이 딱 맞는 나라였고요. 우리가 1차 산업에 몰빵해봐야 이게 안 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업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남미 국가들은 1940년대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와중에 물건 많이 팔았잖아요. 농축산물 많이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면은 그 나름대로 산업 부르주아들이 꽤 성장이 있었던 거죠. 네. 예, 이 사람들한테 그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간 고립돼 있는 그런 면들이 유리한 거예요. 보면은 고립돼 있는 게. 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요 정도 물건을 팔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팔아서 우리가 지금 내가 부를 좀 그 창출을 했는데. 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선진국들이랑 다시 경쟁을 해야 되는 건 이제 싫은 거죠.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장벽을 치고 우리끼리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상당히 이제 강했던 거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도 그런 논리가 된 거죠. 야, 이게 제조업이라는 건 선진국이 할 거지. 우리 같은 변두리 있는 국가들이 할 산업이 아니야. 라는 논리들로 이제 또 먹혀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서로가 짝짝꿍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나라들은 최종 소비자들을 소비자를 만들자.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만들자. 라디오를 만들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쓰는 조건 정도만 하면 돼. 라는 전략을 가게 됐던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경제 안 되는 거지. 라디오를 만들려고 해도 네. 그러면 라디오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네. 라디오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필요한 부품 그다음에 생산 장비들은 또 수입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라디오 공장만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비재만 수입 소비재 수입을 대체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비재 수입을 대체하려고 보니까 이번에 자본재를 수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산업재 자본재 예, 자본재는 더 비싸잖아요 소비재보다 소비재보다 더 비싼데 기껏 소비재를 자본재를 수입을 해봤더니 얘네들은 규모의 경제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거죠 보면은 아르헨티나 수요에 맞는 라디오를 만들어 보니까 네. 비싸고 이게 수입하는 것보다 당연히 뭐 품질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트랜지스터도 수입해야 되고 스피커도 따로 수입해야 되니까 조립만 여기서 하는데 그렇죠. 별로 그게 소용이 없더라. 소용이 없더라. 네. 경쟁력이 안 돼요. 그럼 수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기껏 만들어 놓은 걸 보호해 줘야 되니까 관세를 높입니다. 300%, 500% 라디오에 대해서. 네네. 그러면은 이제 자국산 라디오가 더 싸지는 거죠. 네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남미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갔어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더 비싼 비용을 이제 지불을 이제 하게 되고. 네. 또 이렇게 그 수입을 감소를 막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국 통화를 강하게 유지를 하면 됩니다. 수입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달러 수입을 막는 게 자국 통화를 약하게 해야지 수입을 막는 거 아니에요? 자국 통화 강하면 수입이 잘 되는 거. 아, 그렇죠. 그렇죠. 보면은 아, 자국 통화가 가치가 높으면 네. 달러가 싸지는 거니까. 그렇지. 예. 여기서 약간 좀 헷갈리는데 저도 이제 보면은 네. 어쨌거나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경상수지 적자 구조가 이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통화 가치를 높였어요. 남미 같은 경우는 높게 유지를 해서 이제 수출 같은 경우도 수출을 이제 많이 했을 때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는 것들을 일정 부분 막기 위해서 고평가 정책도 이제 같이 갔습니다. 환율을 그러니까. 높이. 네. 아, 그러니까 통화 약간 헷갈리실 텐데. 아, 네네. 통화 가치는 높이고 통화 가치는 높이고 환율은 낮게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가능해요? 아, 그게 그 얘기지. 통화 가치 원달러 환율이 낮아야 원화가 높은 거 아니야. 아니, 통화 가치를 높게 해서 네. 우리 통화를 높게 해서 달러를 낮게 만들고. 그러면 수출이 잘 안 될 거야. 수출이 안 되고. 수출이 잘 안 되는 네. 거지. 수입은 잘 되지. 예. 근데 어쨌거나 이 통화 가치를 상당히 이제 일부러 네. 이제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한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이제 경상수지를 일정 부분 적자 수준으로 계속 끌고 갔던 거죠.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외화 위기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오면서 중남미 국가들이 이제 망하기 시작을 했던 게 1980년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0년대 그 또 외채 위기가 되게 심각했어요. 우리나라가요? 예. 지금은 잘 상상이 안 되실 텐데 네. 지금 저기 효창 운동장 있죠 보면 네. 효창 운동장에 옛날에 80년대 초반만 해도 대부분의 운동 경기는 효창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가 벌어졌어요. 근데 너무 많은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진창이었어요. 완전 비 오면은 진흙밭에 축구를 했었는데 아 잔디구장이 아니군요. 예, 1980년대 중반에 거기다가 우리가 그 멕시코 그 였나요? 청소년 예, 대표팀이 나가 4강 진출한 다음에 대통령께서 이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효창 네. 운동장에다가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인조잔디를 깔고 난 다음에 세계적인 이제 세계 4개국을 초청을 해가 우리나라까지 해서 4개 나라 이제 그 청소년 축구를 했어요. 네. 브라질, 아르헨티나, 네. 멕시코 그리고 우리나라. 외채 순위 1, 2, 3, 4. 외채 순위 1, 2, 3, 4위를 이제 해가지고 다 모인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뭐 외채 1, 2, 3, 4위끼리 축구하는 거냐, 뭐 이런 비아냥이 있었던 거죠, 보면은.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그 위기를 뭐 3조 호황을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탈출을 했던 거고, 이제 중남미는 이제 거기서 이제 꼬꾸라졌던 거고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돈 빌려준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쟤네들은 네. 어떻게든 끊임없이 외화를 벌려고 밖에다가 물건을 내다 파는 정책을 펼치고 빚은 늘어나지만 계속 캐시플로우는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제 네. 외국 투자들 입장에서 봤더니 보여졌던 거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돈 빌려줄 만해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기 돌아오면 연장해주고 좀 더 빌려주세요 그러면 글쎄 하지만 또 빌려주고 이러면서 한국은 계속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네. 어느 날부턴가 경상수지 흑자로 이제 돌아서면서 그거를 갚아내는 이제 그 구조가 됐는데 비해서 중남미 국가들은 자급자족적인 어떤 그런 수입 대체 전략을 계속 펼쳤던 거죠 보면. 네. 그래서 수입 대체 전략을 펼친 모든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80년대 이제 들어온 정부들은 또 급격하게 중남미 정부들은 반대로 갑니다 또. 반대로는 뭐야? 신자유주의라고 할 만한 이제 모든 거 다 민영화 시켜버리고 갑자기 이제 수입 상품 막 들어오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80년대 이제 중후반에 들어가지고 이제 외채를 또 막 끌어다 더 많이 끌어다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다시 또 망하고. 아 이거 완전히 그냥 극과 극을 오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찬물, 더운물, 냉탕, 온탕을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 망하고 나면 야 우리가 외채를 외국 자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들어오지 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국유화. 했다가 또 망하면 또 반대. 그 극단적인 사례가 이제 아르헨티나인 거죠. 이제 보면 아르헨티나는 여러 번 망했으니까. 네. 그 에바 페론 우리 얘기잖아요. 페론 정부. 네. 거기는 어떤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에바 페론 같은 경우가 보면 뭐 대표적으로 한 60년대쯤인가요? 그게? 40년대부터 아, 40년대. 네, 40년대부터 네. 해가지고 이제 한 50년대까지였는데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되게 들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정책을 펼친 거죠. 임금도 높여주고 네. 해고도 막아주고 여러 가지를 많이 줬어요. 자유롭게. 그러고 난 다음에 대신 노조나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국가의 뜻에 순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너희들이 함께 가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게 아르헨티나가 1940년대에는 세계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외채도 없었어요. 외채 다 갚아버렸어요. 외채 제로에, 부채 제로에 벌는 게 많으니까 노동자 농민들한테 서민들한테 막 퍼주는 사실 퍼준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적절하게 줄 몫을 이제 줬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렇게 가면서 이제 노동자 농민들은 당연히 이제 좋아했겠죠. 보면은 좋아했고 근데 그 반면에 국가의 어떤 경쟁력이나 제조업들은 이제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가 이제 페론 시대였던 거죠. 자 그러면 아주 흥미로울 이 페론 포함해서 페론이라는 사람이 왜 나왔는지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이어지는 또 역사 시간에 네, 역사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배경음악을 돈 크라이 포 미 아르헨티나를 쫙 깔면 좋겠다. 에바 페론. 이게 에비타였나요? 제목이 예, 영화 에비타. 제목이 에비타였죠. 예, 맞습니다. 에비타? 에비타. 에비타 하면 예, 또 뭐예요? 맞습니다. 네? 마돈나? 모데노? 고 뭐예요? 고 에비타는 그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비 에비타. 야, 정프로가 역시 많이 네. 이 투자화 됐어. 자, 그러면 에비타가 헷갈리네. 그 아르헨티나의 경제 돈 얘기를 좀 해 봤고요. 네. 아, 참 어려움이 많네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상황들 잘 헤쳐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경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아르헨티나 3부에서 저희가 아르헨티나 아주 흥미로운 역사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